성등심 유튜브 뭐 구독자가 많죠. 이 사람도 뭐 20만 넘을걸요 구독자.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는 뭐냐, 뭐 산골살이 그 다음에 뭐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, 요즘 최근 컨텐츠로 뭐래 하냐면 짝짓기를 해준다, 중매 결혼을 시켜준다, 아 할아버지 할매들 이렇게 70살 넘어도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짝을 지어준다. 그래가지고 남은 여생 둘이서 재밌게 뭐 깨소금 먹듯이 그렇게 재미나게 살라고 이렇게 중매자리에 주선을 해줍니다. 그런데 잘 안되죠. 왜 안되냐, 여기 넣어듯이 여자는 돈을 밝힌다, 남자가 노인네가 할아버지가 집이 있냐 땅이 있냐 통장에 돈은 얼마 있냐 연금은 얼마 받느냐 자꾸 캐물어요. 돈 없으면 나가리다, 니하고 안 산다 이러고, 여자 남자는 동물적 본능, 남성의 본능, 섹스를 해야 된다, 처음 보든 두 번 보든 막 떡을 쳐야 된다, 뭐 여자 돈 없는 건 상관없다, 내가 그다음 미기무 되니까 나하고 섹스를 잘 해달라, 날 잘 배려해달라, 서로 배려해달라 하죠. 서로 잘 배려하면 잘 먹고 잘 살지만도 한쪽에선 돈만 밝히고 또 한쪽에선 섹스만 밝히고 이러면 깨진다, 거의 뭐 80% 90% 다시 깨진다,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홍등신 TV 뭐 짝을 구하고 싶으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뭐 짝 지어달라고 서로 연락을 합니다. 이거 한번 가입해 보세요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